우리 테스터 고생했어요. 우리 테스터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하세요, 파파입니다. 지금 시간 밤 12시가 넘었어요. 우리 테스터는 자고 있고요. 왜 이렇게 밤늦게 카메라를 켰죠?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자 며칠 전에 드디어 7번 왔더니 정했습니다. 지금 서울랜드 가고 있습니다. 다 놀고 마지막에 실버 버튼이랑 장난감이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할 거예요. 어땠어요? 자 친구들. 여기 혹시 택배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냥 금방 좀 나갔다 올게. 아까 다행히 쿠팡맨께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이벤트 못할 뻔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테스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제 갑니다. 실버 버튼과 함께 테스터 가고 싶었던 장난감을 한번 드릴게요. 하나 뛰어, 하나 뛰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자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자 프리테스터한테 택배 왔습니다. 자 실은 말고요. 자 갑니다. 자 프리테스터 선물이야 선물. 일단 받으세요. 자 여기 이름 확인. 이름 확인. 자 프리테스터 서울랜드 맵혀서. 자 우리 한번 조용한 데서 열어볼게요. 자 지금 서울랜드에서 일단은 택배를 전달했고요. 열어보지. 뭘까요? 뭘 아닌데요? 자 생각지도 못했죠. 자 한적한 곳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잠깐만. 깜짝 서프라이즈. 뭐야? 왜요? 아니 어제 엄청 섭섭해했잖아요. 아니 왜 찍어요? 아니 이제 초등학교 됐으니까 이제 장난감 안 해. 가자. 아 놓으세요. 다 갑시다. 네. 아니 어디 아니 유치원생도 아니고. 세상이랑 왔잖아요. 아 빨리 놓으세요. 아니 빨리 놓으세요. 안녕. 테스터. 네. 장난감. 장난감 안 사서 속상해요? 아니요. 허가할게요. 허가. 자, 근데 저 앞에 뭐죠? 뭐예요 이거? 장난감 회사에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자, 열어보세요. 자, 누가 보냈어요? 나와가요. 자, 뭐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여기 가방 힘들게 해보고 나는데 이거 열어보세요. 자, 네 앞에 자 개봉합니다. 와 왜요? 감동했어요? 자 실버 버튼 오픈하겠습니다. 프리테스터랑 같이 들을 때까지 오늘 기다렸어요. 이제 안 올 거야. 아, 왜 울려 그래요 지금? 안 올 거예요. 자 개봉. 야 1년 반만 해 진짜. 야.
10만. 됐어. 우와. 아, 마마님이 대신 오시나요? 아, 너무 고생했어. 뭐예요? 방부제? 방부제까지 선물. 우와. 어? 아니, 아니. 어, 막상 받으니까 드디어 받았습니다. 푸디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고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로 앞으로도 자주 만날게요. 시작. 푸디님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울어요. 너무 감동스럽다고. 아까는 못 울었다가. 우리 테스터 고생했어요. 아유. 어떡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소원지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가 봐요. 고생했어요. 너무. 아니 왜 마지막에 안 온다며. 테스터 너무 감동적이에요. 고생했어요. 정말. 어머님, 뭐 하고 있어요? 테스트한테 쟤도 메모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프리티 에스터에게 에스터가 7살 때 파파한테 처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여려서 걱정도 많이 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파파의 마음도 행복했답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에스터가 도전하고 경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여기 실버버튼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값진 실버버튼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에스터, 그동안 키즈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파파 마마는 에스터 뒤에서 든든한 나무가 되어줄게요. 사랑하고 사랑해요.